리뷰. 네, 안녕하십니까. 금일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설명드릴 안주원입니다. 금번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새롭게 커버를 시작을 했습니다. 투자의 견 바이란 목표 주가는 제가 72,000원을 새롭게 제시를 했고요. 목표 주가는 내년 예상 EPS에 타겟 PER 35배를 적용을 했습니다.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이제 첫 번째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 높은 이제 해외 거래처향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신규 고객사들도 이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기반의 오토 부문과 그 다음에 여행사 익스피디아 그룹 향으로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좀 다양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처럼 NHN 한국 사이버 결제에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적합하고 그 다음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이제 오래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고객사들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35배라는 이제 볼 밸류에이션은 좀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.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비대면 소비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한 19% 정도 성장한 190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배송 시스템과 함께 이 품목들도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향후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우호적인 국내 영업 환경 조성과 함께 NH 한국 사이버 결제는 이 해외 거래처도 같이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. 이 해외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결제 시스템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만 사실 1년 이상이 이제 걸리게 되고 한번 이 마스터 PG사로 좀 등록이 되고 나면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전사 수익성 향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2021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의 해외 고객사 거래 대금이 처음으로 이제 1조 원을 상회를 했고 전체 거래 대금에서 한 14%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숫자를 달성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신규 고객사들이 유입이 되면서 거래 비중 자체가 20% 이상을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가맹점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.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는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에 좀 주목을 해서 봤습니다. 내년 실적은 매출액 한 9,900억 원과 영업이익은 한 62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중이 낮아져 있는 여행사 익스피디아 향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백신 접종 확대라던가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등 이 해외여행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익스피디아 향 매출액도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고객사로 유입될 이 글로벌 OTT 업체향 매출액도 좀 새롭게 발생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오토 부분에서의 성과도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형 성장과 함께 이 수익성도 내년에는 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투자 매력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금일 이것으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